구독을 누르시면 알림을 설정할 수 있고 전체 알림을 선택하시면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우기타입니다. 오늘은 정유경님의 꿈이라는 곡의 반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키의 노래고요. 처음에 C코드로 시작을 하는데요. 자, 처음에 C코드를 이렇게 잡지 않고요. 이렇게 잡겠습니다. 이렇게 두 손가락 잡고 검지 손가락은 여기 2번 줄 여기를 잡을 거예요. 자, 처음에는 편하게 두 개만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이제 노래로 연결이 되죠. 자,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E마이너 검지와 소지 이용해서 이렇게죠. 그리고 그대로 놓으면서 연결해 볼까요? 이렇게죠. 그 다음에 F 이렇게 잡으면서 그리고 D 마이너 자, 계속 누르고 있는 손가락은 계속 누르고 있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음이 풍성하게 연결되거든요. 그 다음에 G7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입니다. 이렇게 돼요. 자, 3번 줄 개방을 칠 때까지 이 두 손가락은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. 여기서 3번 줄 개방현 칠 때 이걸 놔버리면 얼마나 허전해지냐면 이렇게 돼요. 허전하죠, 그죠? 허전하잖아요, 그죠? 근데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안 허전하죠, 그죠? 그래서 여기까지 최대한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떼셔도 됩니다. 여기는 어려우니까 다시 연결해 볼게요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F 모양 잡으면서 소지로 1번 줄. 그 다음에 D 마이너. 두 박자는 아르페지오를 해주고 두 박자는 스트로크를 붙이는 거죠. 그 다음에 노래가 들어가죠. 하얀 별빛이 쏟아지는 자 스트로크는 딴 딴 다다 따다다 딴 다다 이렇게 했습니다. 한번 헛스윙이 들어가죠. 이게 마치 슬로우 고고하고 칼립소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리듬이네요. 이렇게 하얀 별빛이 쏟아지는
또 한 번 이제 반복이 되는 느낌입니다. 도두리에서 이제 두 번째 2절로 가죠. 사실은 노래에서는 이제 2절이라기보다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건데 저는 이걸로 이제 2절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반복이에요. 뿌연 안개가 쏟아지는 이렇게 후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. 네, 오늘은 저 전주 부분하고 후렴 부분만 해보겠고요.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